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정신상태인 것 같아요. 정신상태. 제가요 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변에서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하세요? 이런 것도 잘하세요? 하는데 못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하세요? 또 있을 정도로 못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요 제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잘 알아요. 그게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는 잘할 자를 찾아요.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고 제 파트너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잘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를 파트너들에게, 남편에게, 뭐 제 동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티가 안 나는 거지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거 말고 본인이 못하는 거를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있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게 되게 자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긍정학개론이라는 컨텐츠를 새로 시작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사실 저도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누구나 그런데 같은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심각한 상황에 탁 맞닥뜨리면 저도 순간 탁 다운이 되고 심각해지는데 정말 1분 2분도 안 걸려요. 그 순간 저는 바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제가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한테 묻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더 빨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상황을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코로나가 1월쯤 터지고 뭐 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해서 2월에는 그냥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 문은 닫으라 그러고 장기화가 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예측 불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3월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센터가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든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시기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더 앞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확신을 했었어요. 제가 잘했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확신을 했던 거,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거. 제 수익 그래프예요. 제 강의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 이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제가 2013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수입이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 하반기 가장 많은 성장폭을 보여요. 근데 수당책에 잘 아시는 사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원수당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갭이 커져서 수입이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지잖아요. 원래는 30, 70, 150, 240, 6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30에서 40만 더 더하면 70이지만 240에서는 360을 더 더해야 600이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성장하는 폭이 완만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기에 2배 이상의 매출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급격한 성장 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2억 5천이 넘어가는 거의 3억이 가까워지는 연봉대에 가까워졌는데 코로나19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로 어떤 상황이 바뀌었고 이게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지 이런 상황부터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앞섰으면 제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바뀔 건지 침착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도 집에서 못 나가네, 마트도 안 가네,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겠네, 이래서 기회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코로나19는 기회였어요, 애터미에게. 2020년을 놓치신 분들은요, 아 나는 2020년을 놓쳤네가 아니라 지금부터 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요, 뭐 실직하신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실직자들이 나오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애터미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곧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인 거고 그분들한테도 기회인 거예요.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지를 좀 빨리빨리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면은요 앉아있던 새도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새도 앉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국장 승급 스피치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라고 스피치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초반에 센터가 문을 닫고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파트너들이 많이 위축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을 대신할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만나서 신뢰를 쌓는 인간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생활 속에서 대면을 찾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하면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코로나19 때 사람이 확 위축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 집에서 안 나왔어. 집에서 안 나오고 어떻게 애터미 사업도 못하는 거 아니야? 세미나도 못 나가고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뭔가를 했던 거. 전단지 돌리기를 하든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만들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했던 거. 그게 가장 제가 잘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스템의 부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또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뭐 라인 미팅, 제품데이, 원데이 세미나, 이런 우리가 그동안 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교육들을 이제 줌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 라이브 방송도 애터미 스쿨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업자분들 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계신 한국 분들이 주로 우리가 온라인 방송에 들어와서 아니면 줌 미팅에 들어와서 미팅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영어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영어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제 산하 분들은 제가 이제 주소를 줘서 같이 참석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첫 30분은 제가 영어 강사들을 초청해서 영어로 제품 강의나 회사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사업자 강의를 하거든요. 통역으로 진행이 되니까 영어 파트너들이 있는 분들은 그거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한계를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적으로 가장 한계를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대구에 있는데, 뭐 혹은 나는 천안에 있는데, 지금 나는 서울에 있는데, 내 파트너는 전국에, 전 세계에, 근데 내 몸은 하나야. 이게 제가 멘붕이 오는 이유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걸 끝까지 돕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코로나19로 완전히 해소가 된 거죠. 저는 집에서 컴퓨터와 마이크와 카메라만 있으며 전 세계, 전국에 어디 계신 분들하고도 바로 얼굴을 맞대면서 미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이제 해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가 안 돼서 한계였는데, 저랑 형제랑 있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 라인 미팅 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내가 강의를 해줄 테니까 너가 통역을 하지 않겠니? 우리 매달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 친구는 주로 자기 산하가 다 해외예요. 해외인데 코로나 터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상으로 전부 다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었던 부분을 코로나19를 통해서 해소를 해버렸어요.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니까 당연히 사업이 더 진행이 잘 되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터지고 가장 시급했던 건 파트너들도 위축이 됐어. 왜? 남편이 어려워지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현장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나부터 하자.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할 때마다 파트너들 명함이 박힌 전단지를 돌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파트너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혹시 연락 오면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도 항상 전단지를 잘 갖고 다니는 편인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해외 후원도 많고 강의도 많이 다니니까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 강의 일정만 소화시켜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해외 후원 못 가게 됐죠. 다 취소됐죠. 그리고 전국의 강의 일정 다 줄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초보 사업자, 제가 에이전트 시절 때처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회원 가입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현장을 부딪히면서 느낀 건 애터미 사업의 관심도에 대한 변화였어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애터미 회원 가입 절대 안 해주셨던 분들, 뭐 학원 선생님, 미용실 원장님, 옷가게 사장님들 전부 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본인들의 업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일에 위기를 느꼈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놓치지 않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요새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아유 좀 힘들어요. 그때 제가 맞아요 다들 힘들죠. 안 그래도 제 파트너도 원래는 애터미 별로 관심 없는 소비자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남편이 실직하면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혹은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려고 애터미 오셨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심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듣더라고요. 확실히 초대가 훨씬 더 좀 많아지고 풍성해진 느낌? 초대를 했을 때 오는 사업자들이 좀 다양해지고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파트너들의 경제 상황, 가정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남편이 좀 힘들어졌다던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파트너들한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더 확실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점포정리라고 붙어있으면 들어가신다. 점포정리, 임대 이렇게 붙어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언제 점포정리하세요? 이러면서 그럼 다른 일 알아보시려고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곳 가게는 언제 오픈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한 거를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결국 이제 니즈를 파악해서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줬던 게, 그리고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해줬던 게 제가 잘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도 분명히 애터미를 몰랐던 분들한테도 이제 삶의 터닝포인트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방문교사들 뭐 이런 분들도 다들 일단 대면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되게 힘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직장을 아예 잃어버린 분들도 많더라고요. 회사가 문을 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제 상황으로 부업이나 새로운 일을 찾으시는 분들, 일을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일을 N자퍼라고 하죠. 요즘 여러 가지 투잡이 아니라 쓰리자, 포잡까지도 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아요. 호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만하다라는 분들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코로나19는 분명 기회예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비전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1대1로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시거나, 내가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면 스폰서를 꼭 부탁하셔가지고 1대1 미팅 자리를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파트너들한테. 근데 파트너들한테 아무나 같이 가주세요 본부장님, 이게 아니라 누가 사업에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을 위한 사업 설명회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사업 설명회 있으니까 오세요 하고 소수로, 이제 거의 그분 외의 분들은 거의 스폰서 분들이겠죠,
동료 사업자들이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사업 설명을 하셔서 비전을 전달을 하세요. 비전을 전달을 하시고 애터미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알린 게 아니라 미래지향 사업 그리고 온라인 사업이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미래 사업을 함께 하자.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사업성을 알린 분들이 만난 분들이 대부분 30, 40대들이에요. 한창 뭔가를 찾는 나이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시스템의 부재가 딱 생겼잖아요. 본사 세미나도 안 하고 센터도 문을 닫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시스템 사업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은 곧 교육.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 유튜브 콘텐츠는요 온라인 교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의 원더우먼은 온라인 교육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적으로 혹은 신규분들에게 애터미에 관련돼서 정보가 될 만한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교육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친구하시면 돼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하다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해서 센터 교육을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유튜브로 담아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센터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유튜브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재심업력으로 해서 누구는 제품 강의하고 누구는 비전 강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도 우리 센터다. 우리의 온라인 센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식적인 온라인 교육 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취지였어요. 저희가 처음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소비자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해서 필요한 콘텐츠 제작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 방법, 뭐 매출 보는 방법, 앱에서 마이오피스 보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거 저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사업 설명, 제품 강의, 사업자 강의, 회사 소개 등등 기초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쭉 필요한 것들을 좀 순서대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재생 목록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필요한 거 취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동영상 클릭해서 처음 올라온 것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저희가 초보자 영상이 초보에 많아요. 초반에는 좀 초보자가 봐야 할 꼭 봐야 할 영상들이 많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사업자 영상을 좀 뒤에 만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센터에서 교육하거나 1대1로 만나서 미팅하는 내용까지 지금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거고 지금 제가 영들하고 영리더들하고 영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 관련한 컨텐츠들이 이제 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라이브 방송 안 하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시작을 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본사 라이브 방송 한 거고 이제 주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에서 대면을 찾는 방법은 소통이죠. 비대면에서 대면을 찾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컨텐츠 제작에만 좀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컨텐츠는 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파트너들이 인사하고 질문하면서 재미있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시스템이 바로 화상회의 시스템이에요. 줌 미팅이죠. 사실 저는요 대면 미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직접 얼굴을 만나서 미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얼굴을 만나서 미팅할 때와 화상으로 할 때 전달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수로 스터디 카페나 이제 파트너님 학원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면 미팅이 두려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대면 미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에 제가 주로 대중교통 KTX를 많이 이용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지금 비행기나 KTX 타기도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가 좀 있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화상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줌을 통한 미팅에 별로 이렇게 크게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도 화상 미팅을 몇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 SNS를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결과물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화상 미팅을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줌 너무 괜찮더라고요. 줌 미팅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줌의 목적이 화상 미팅, 화상 회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이에요, 줌이. 그래서 그런지 애터미 사업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이 줌이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온라인 속에 대면, 내가 정말 줌으로 미팅을 하면 책상 하나 놓고 미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산발적으로 파트너가 막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에는 몸으로 이걸 막다 돌아다니느라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집에만 있는데도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해외 파트너들을 막 매주 만나고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도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상회의 시스템, 줌 앱을요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분화된 톡방 운영, 제가 요걸 좀 코로나 때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단톡방은요, 코로나 전에도 제가 운영은 원래 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있던 방인데, 이제 비대면 속에서 대면을 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줌,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단톡방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단톡방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바빠서 톡을 보면 상담해주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비대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톡방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을 꺼려하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보다 이제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어차피 얼굴을 못 보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방,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뷰티방, 2030들은 2030방. 이렇게 사업자들의 이제 목적에 맞게끔 단톡방을 좀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사업자 톡방 같은 경우도 한명한명좀 세분화시켜서 많이 만들었어요. 새로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막 상담도 자주 요청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위에 있는 스폰서들을 쫙 넣어가지고, 그분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단톡방에서 단톡방이 엄청 많아요. 100개도 넘을 거예요, 제가.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래는 100명, 200명 이렇게 소비자방 그룹에 정보를 막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50대 분, 20대 분 서로 모르는 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소통이 잘안 됐는데, 같은 서로 나이가 다르고 얼굴을 몰라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묶어놓으니까 서로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아, 뭐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묶어놓으면 서로 뷰티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좀 소비자들이 애터미에게 빠져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녹아들어가는. 그래서 애터미의 오토소비자가 되고, 애터미의 오토소비자가 되다 보니까 포인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수당을 받는지까지 안내를 하게 되고, 부업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2021년 사자성어로 양자택 2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자택 2. 그래서 양자택이는 뭐죠?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 원래 두 마리 토끼를 다못 잡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한꺼번에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도 잡을 수도 있다.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이게 원래 제 생활 신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시간을 쪼개가지고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양자택이는 뭘까요? 오프라인 시스템도 활용하면서 온라인 시스템도 활용하는 거. 소비자도 컨택하면서 사업자도 초대하는 거. 제품도 전달하고 비전도 전달하는 거. 국내 사업도 하면서 해외 사업도 알아보는 거. 현장도 나가고 교육 참석도 하는 거. 시스템이죠. 가정도 잘 챙기고 사업도 잘 챙기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그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제가 애터미에 성공한 가장 큰 노하우가 양자택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그러면 잘 못해요.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뭐 성공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지만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잘한 건할수 있는 한 방법은 다 해본 거.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게 저의 성공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로 힘이 빠진 건 소비자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자는요 온라인 쇼핑몰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 애터미 사자성어인 양자태기가 진짜 제가 가슴에 되게 와닿았던 말인데, 힘이 빠진 건 소비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니었을까, 내 사업이 약간 침체됐다면 그런 생각, 그런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줌으로 미팅을 진행하느라 오프라인 미팅에 소홀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미팅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 내 파트너가 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센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던가, 내가 센터가 없다면 개별적으로도 미팅을 만들면서 오프라인 미팅 지속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야 돼요. 특히 소비자는 오프라인으로 컨택할 수가 없어요. 신규 소비자는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둘 다 당연히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만 열심히 한다고 가정에 소홀한 게 아니라 사업도 잘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도 잘하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열정적인 사업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내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잘하자. 이게 제 인생 신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잖아요. 어떤 그게 애텀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나아갈 때 일단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길에 빛이 비칠 겁니다. 욥기 22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사업자분들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애터미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곧 애터미의 미래가 될 것이고, 또 저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도 이렇게 말씀 통독한 거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고 애터미랑 함께라서,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